달걀부터 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우리 매니아님 댁입니다. 네, 여기 뭐야, 여기 구리시라고까지 얘기해도 되죠? 어딘지 알고 오겠습니까? 자, 매니아님 들어오세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매니아님이 제 생활 반경에 계셔. 그래서 우리 매니아님 댁 베란다에 놀러 왔는데 처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깔끔하게 애기들이 엄마한테 엄청나게 관심과 사랑받으면서 크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딱 봐도 느껴져요. 성격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우리 매니아님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활용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선반을 자 요 선반을 이렇게 활용하시네요. 요 선반이 어떤 선반이냐면 요렇게 여기 딱 여기 그 여기 창틀에 걸 수 있는 이런 선반. 바깥쪽으로 지금 거리대 사용은 못 하는 거죠?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안전 때문에. 아우, 안전. 지금 우리 그 촬영 시작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요. 안전에 정말 만전을 기해요. 지금 요 콘센트도 지금 다 안전한 걸로 다 바꾸셨고, 항상 걱정되신데, 이거 이 전기를 켜놓고 나가는 게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바람직한 거예요. 정말 바람직하게. 지금 서큘레이터 이렇게 있어. 여기 남향이죠. 남향 베란다에서 지금 이렇게 다 여기 키우시는데도 생장등을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자, 다육생활은 얼마나 하셨나요? 어리면 딱 만 3년. 만 3년. 자, 이쪽으로 제가 사연을 좀 어느 정도 알아서. 자, 여기 이사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6월에 왔어요. 작년 6월, 아직 1년 안 되셨네요. 네네. 그럼 원래 어디 사셨어요? 부산에서 사요. 부산에서 사셨대요? 그럼 부산에서도 다육이를 키우셨어요? 네, 부산에서 키우고 네. 6월에 오면서 네. 다육이가 엄청 네. 힘들어, 이사할 때 힘들었어요. 잠깐만, 이사할 때 다육이가 힘들었단 말은 다육이를 갖고 오는 것이 힘들었단 얘기예요? 야가 와가지고 힘들어했단 얘기예요? 올 때 비를 많이 맞고 왔었거든요. 다육이가? 네. 네. 그래가지고 엄청 우짜라고 우짜라고 잎에 까막까막하게 뭐 벌레가 생겼어요. 그걸 내가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그게 응애인 줄 알았는데 응애가 아니고 균이 왔어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얘들도 이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부터 같이 온 애들이 다 대부분인가요? 예, 대부분 한 4분의 1은 여기 와서 4분의 1은 새로 들어온 네. 아가들이고 예전에 부산에서부터 키운 애기들이 네. 대부분 지금 네. 이렇게 왔어요. 네. 오, 그래도 아직까지 공간들이 여기는 통창이 아니네. 그런데 있으면 진짜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툴로 이렇게 있었으면 아마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셨을 그렇죠. 거야. 네. 자, 그러면은 다육생활 지금 3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다육이는 어쩌다가 키우게 되셨어요? 21년도 5월에 네. 언니랑 동생이랑 네. 수원지 놀러 갔었어요. 네. 수원지 앞에 이렇게 하원에 다육이를 키우는데 그때는 진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렇게 단 5개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전에 다육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다육인 줄은 다육이를 판매하고 있다고 해서 가서 다육이라고 5개를 사왔는데 화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거기 뭐가 있는지 화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때부터 화분 아까 보셨죠? 네. 이만한 화분을 사가지고 잠깐만 그러면은 원래 식물을 키우셨어요? 아니요. 식물 안 키웠는데 네. 그게 다육 이름은 모르지만 다육이. 걔는 그냥 다육이야. 다육이. 이름이 그냥 다육이야. 다육이. 다육이를 1000원짜리 500원짜리 다섯 네. 개를 사서 갖고 왔어. 네. 아 용감하시다. 어디다 심어주려고 그거 이제 다육이 사갖고 오셨어요? 저 그냥 가지고 왔어. 네. 이걸 어떻게 하지? 네. 그래도 쿠팡에서 찾았어요. 뭐를 찾아? 쿠팡에서 흙도 찾고. 아, 그렇지. 네. 쿠팡, 뭐, 아니면 뭐, 일단 네. 거기서 찾아. 그래서 네. 다육이 한 마리 하는 거를. 흙도 사고. 아까 화분 보다시피 다육이가 요만한. 다육이가 요만한데. 화분 한 10배. 화분은 10배. 저 보여주셨어요. 그 화분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언니도 샀고, 동생도 샀는데. 다 샀어? 예. 네. 근데 이제. 두 분은 아예 포기? 포기? 잠깐만, 산 지 얼마나 돼서 포기를 했을까요? 몇 달? 금방? 우리 동생은 네. 뭐 그냥 아예 포기고 아예 언니는 포기? 조금 키웠어요. 다시 네. 저처럼 좀 사고 해가지고 네네네. 근데 언니는 진짜 잘 키웠다고 하는 게 새파랗게 엄청 크게 사는 게 잘 키웠다고 관엽 키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네. 키워 저한테 자랑하면 진짜 많이 컸다 많이 크고 그래 그 뭐라 그랬어요? 아, 그래서 내가 언니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도 작게 좀 해가지고 땡글땡글하게 작게 안전하게 하는 게 잘 키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아 그게 어딨냐고 새파리 통통하게 키우면 이렇게 크니까
그 잡히는 걸 하다가 내가 설명을 해도 어. 아니 난 모르겠다 이러면서 나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상상이 돼. 상상이 돼. 이제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달기를 누가 권유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예뻐서 사셨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포기를 안 하고 여기까지 키우셨을까? 진짜 저기, 네. 저기 보시면 네. 공책에 어떻게 공책? 키우고, 네, 어떻게 키우고 대박. 다 적혀 있어요. 처음에는 어디서 찾았어요? 그런 정보들을 이거 유튜브. 유튜브.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조만한 것, 조만한 애기들 네. 살리려고. 네. 그럼 실패는 안 하셨어요? 실패, 여기 있는 다육이 한 4분의 1 정도는 네. 죽었어요. 4분의 1을 실패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아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처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처음이 있는데, 처음 접근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키울 거라고 상상은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냥 그걸로 해가 예쁘게 조그만하게 키워야 되겠는데, 지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자 우리 몇 개? 자 화분 개수로 치면 몇 개예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한 200개 돼요? 200개? 200개? 한 3? 300개? 이 뒤에도 좀 그렇지 이 뒤에도 좀 있고 자 이렇게 세상에 틈새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잘 하셔서 이게 틈새 선반이잖아요. 네. 틈새 선반인데 틈새 선반에다가도 이렇게 지금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키우고 계신데요.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처음에는 화분을 볼지 몰라서 작은 애들을 크게 이렇게 키웠고 화분도 눈에 띌 때마다 저는 화분 사는 기준이 다육이는요 5,000원 이하여야 되고 화분은 다육이보다 더 쌌어야 됐어요. 아. 그렇다 보니까 진짜 화분이 중구난방으로 네. 하고 이제 이왕이면 값을 돈을 덜 쓰는 건 줄 알고 큰 화분을 막 사고 싼 화분 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는 공간이 한정되고 또 다음에 요게 오로지 그냥 사서 분갈이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얘가 내 생활의 하나에 내 생활로 자리 잡으면서 나오면 힐링돼야 되잖아 예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진열 화분 이런 거 보게 되잖아요. 빨리 아까 하고 싶어 해줘야 된다는 얘기 빨리 하세요. 이쪽으로 나와. 빨리 이쪽 나와서 빨리 얘기해줘. 우리 매니아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진짜 시작하시는 분들 있으면 꼭 알려주고 싶대. 뭐 알려주고 네. 싶으세요? 네. 처음에는 다육이가 1이면 화분을 10으로 크게 해가 크게 키우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네. 이게 한 3년 정도 하고 보니까 네. 화분이 다육이랑 비슷해야 되고 하니까 처음부터 아 그걸 좀 누가 주위에서 내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내가 저렇게 버리는 화분 없이 처음부터 화분하고 다육이를 딱 맞게 심었을 건데 예, 그런 생각이 드니까 주위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 시작하시는 분 있으면 네. 꼭 화분 크지 않게 그 다음에 화분도 지금 우리 통일감 있게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화분을 우리 매니아님 스타일에 맞게 바꾸고 계시대요. 근데 이제 화분 사이즈 자 먼저 말씀하시는 거는 화분의 사이즈를 너무 크게 쓰지 마라. 왜냐면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했지만 어쨌건 화분하고 다육이하고 추천하는 거는 1:1 사이즈 1:1 사이즈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화분도 이제는 좀 통일감 있게 쓰고 싶다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진열도 예쁘고 진열도 예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도 영상에서 보통 판매하시는 사장님들이 화분 판매하시는 사장님들 항상 그 얘기해요. 세트로 사세요. 그 다음에 화분은 처음부터 조금 괜찮은 걸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잘 오해를 어떻게 하시냐면 나한테 비싼 거 사라고 그래 하나만 사려고 그랬는데 세 개 사라고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어때요? 지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나도 아, 처음에는 네네네. 뭐 그냥 예쁜 거 화려한 거 그것만 이제 사가지고 예쁘게 심었는데 네네. 이걸 자꾸만 키우다 보니까 네. 통일감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통일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건 언제 느끼셨나요? 뭐 한 1년 전쯤? 대박! 아니 3년 차 되셨는데 네. 그거를 1년 전, 2년 차에서 3년 차 넘어갈 때 그걸 아셨다고 하니까 진짜 우등생인 거예요. 완전 진짜로. 지금 1년 전부터 네. 다 똑같은 1년 전부터 살짝 지금 화분을 하나씩 한꺼번에 못해 부담돼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주는 어떤 그런 선물 같은 이제 그런 쇼핑을 할 때 그때 이제 화분들을 조금씩 해서 통일감 있게 바꾸고 있다고 하셨어요. 자, 화분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지금은 또 어떤 기준이 또 따로 있으세요? 네. 가볍고 물마름 좋고 또 손 딱 잡기 편리한 아 손이 잡기 편리한 네. 그것도 중요해. 화분이 그러면... 진짜 예쁜데 내가 관리하기 어려운 화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 근데 일단 그립감이 딱 좋은 그런 화분, 그런 화분들이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화분들 이렇게 선호하신다고 해요. 근데 정말 관리를 잘 하셨고, 아이들이 진짜 그 엄마 사랑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마른 잎 하나가 없네. 자, 마른 잎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베란다에서 네. 계속 들고 다니면서 네. 다 떼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생장등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생장등은 언제부터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부산서부터 했어요. 아, 부산에서부터. 22년 겨울부터 했어요. 22년 겨울부터. 네. 생장등 사용하고 나서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있어요? 확실하게. 네. 어우, 단호하시네요. 네. 있다라고 해서 어떤 점이 다르던가요? 처음에는 네. 엄청 옷 자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물론 해수가 지나서 약간 묵어가는 것도 있지만 네. 생장등 밑에 있으니까 확실히 옷 자르는 게 좀 없고 색깔도 이게 햇빛이 이쪽은 잘 안 되는데도 그렇죠. 이쪽이 네. 잘 안 되는데도 그냥 색깔 좀 예쁘잖아요. 색깔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거리대 안 나가는 아이들인데 맞아요. 안 나가는 아이들인데도 색감을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요거는 생장등이 주는 확실한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도 사실은 저는 아, 효과 있어. 왜냐면 우리가 아파트형 그 식물 그 뭐라고 그 농장이라고 해야 돼. 있어요. 다 생장등에 의지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 물로다가만. 그렇기 때문에 생장등은 100% 효과가 있어요. 다만 내가 그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까지 하면서 내가 얘를 키워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생장등보다 더 한 것도 막 해주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혹시 다육이 영양제는 먹여요? 영양제? 영양제. 저거 있잖아. 하이도. 아, 알. 알 영양제. 알도 쓰고. 네. 아, 하이포넥스. 하이포넥스. 액비, 액비. 액비도 써주신대요. 액비를 쓰고, 막 나와. 자, 다육이 볼도 쓰고, 이렇게. 야. 자, 매니아님. 우리 매니아님은 다육이한테 이런 영양제 주시면서 매니아님은 영양제 드세요. 저도 나이가 있어서 먹고 있어요. 아, 그래. 아니, 나는 너무 웃긴 게 나한테는 이런 옷을 못 사. 다육이한테 이걸 사주고 있으니 도대체.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신발 하나, 가방 하나, 옷 하나 살라면 맨날 그렇게 고민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네. 자, 우리 매니아님은 혹시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면서 나는 이게 조금 고민이야 하는 거 있으세요? 고민되는 거. 없으신가 봐. 일단 저 거리대보다 네. 색상이 안 예쁘니까 그게 좀 속상할 때가 많은데 네. 거리대를 하고 싶은데 좀 항상 불안하니까 거리대 만약에 떨어져서 어떡고 저는 이게 만약에 휴지가 내려가면 어쩌지 너무 많이 그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거리대를 못하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 정말 컴팩트하게 했다면 지금은 내 손이 좀 수월하게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거리대 무게를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편인데 거리대는 여러분들 진짜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진짜 안전하게 사용해야 나와 이웃들이 진짜 이게 이제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매니아님은 아우 너무 이게 정말 그 배려를 거기까지 하셔서 아예 그냥 거리대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베란다 안쪽에서 지금 이렇게 키우고 계셔서 거리대를 하는 대신에 생장등, 네. 생장등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조금 더 그럴까 하는 생장등? 생장등을 맞아 생장등을 조금 더 설치를 할까 고민하신대요. 저 요거 제가 선반 한번 좀 볼까요? 요 선반은 원래 이렇게 식물 선반으로 나온 거죠. 프레임이 굉장히 튼튼한 거네. 요런 것들이 녹이 안 나서 좋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무 선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여기 아크릴 같은 요런 거를 다 대가지고 이게 지금 곰팡이 같은 거 안 나게 이렇게 관리하셨어. 자, 관수는 제가 봤을 때는 상명 관수는 불가능하실 것 같은데 관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관수통을 만들어 놓고. 관수통을 만들어 놓고. 네. 일단 만져봐서. 이제 조금 그런 물을 좀 줘야 되겠다 네. 싶으면 저기 담궈서. 개별 관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일괄되게 관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육이들 다 살펴보고 다육이들 물을 줘야 되겠다 하면 개별적으로 지금 네. 저면이나 상면이든 어떻든 저면으로 와 이렇게 개별 관수 하시면 개별 관수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매니아님이 따님의 아이 그 손자녀를 봐주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따님이 이거 키우면 따님이 이거 키울 때 엄마는 맨날 여기에서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런 말 안 해요? 하죠. 어. 작년 여름에 이사 네. 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모자도 안 쓰고 화장도 안 하고 이게 베란다 있으니까 얼굴도 타고 얼굴도 타고 그랬는데 네. 얼마나 내보고 막 좀 바르든지 모자를 쓰든지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쌩으로 해가지고 진짜야 거리대에 손 나가잖아요. 네. 그 얼마나 타는데요 거리대 나가는 내가 것도 내가 다행히 새로 들어가 엄청 예뻤어. 야 이거 엄청 예쁘지 이거 다 다른 거다 이러면 다시 풀인데 그게 뭐가 다르냐고. 어머 어머 그렇지 이제 자 이거 다 그 다육이 말고 일반인 노래는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비슷하고 똑같은 걸 자꾸 산다고 그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죠. 아주 많이 듣는데 우리 매니아님들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니 여기 앞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왔다 갔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얼마나 좋아. 깨끗하고 너무 행복하죠. 맞아요. 근데 제가 매니아님 해보니까요 우리 다육이 그 욕심이 있어서 너무 많이 키우고 싶잖아. 그래서 정말 내 몸 하나 궁둥이 하나 돌릴 곳 없이 다육이를 키우면 그게 또 질이 떨어져. 이게 딱이야 진짜. 근데 우리 매니아님은 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 저기 저 부분은 네.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사와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거지. 그렇지. 조금씩. 아, 저쪽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여기 자 여기가 지금 새로 늘어나서 이 테이블이 새로 생겼대. 요거는 원종 레즐리 같고 얘는 로스코프. 요거는 뭐예요? 그 이름 몰라요. 그랬어. 야가 이름이 뭐실까? 야 상당히 조금 어려운 아가인데. 그리고 여기 쪼꼬미들. 쪼꼬미를 산 거예요? 쪼꼬미가 된 거예요? 조금 작아졌고 키우면서 작아졌고 네. 새로 산 거는 없어요. 아 새로 산 건 없고 요거 레드 요거 드래곤. 아 이게 핑크드? 레건, 아니, 레드 드래곤? 레드 드래곤 입고지 혹시? 아니 엄청 큰 거 샀는데 네. 그게 웃자라가지고 위에 쏙 올라온 거예요. 저 아 생장성 부위가 네. 그래서 잘라가지고 심은 거예요. 아하 그러셨구나. 그 밑에 거는 죽었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어머 세상에. 자 여기 화춘은 이거 진짜 향기가 진짜 좋아요. 화춘 향기 꽃향기가. 그리고 모건뷰티도 있네요. 네, 모건뷰티 네. 얘도 꽃향기. 아니 얘는 퓸에센스는 꽃향기가 안 나고 네. 요거 그리고 보면은 뭐 요거 적심하셨네요. 네, 통통하게 키우려고 짧게 요거 적심하셨어. 이제 애기들이 양쪽으로 나와야 돼. 그리고 어머 아소데스 아주 그냥 반응 잘하고 빵빠레도 있고 빵빠레 요새 빵빠레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얘 온둘라타 네. 머니메이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시 심폴에 빠져있을 때 전부 다 아 심폴에서 아 그러시구나. 자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제가 우리 매니아님한테 칭찬했어요. 이거 너무 예뻐요. 그 분갈이도 너무 잘하시고 매칭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게 아르제도 이렇게 해서 진짜 한정된 공간에서 예쁘게 키우실려고 공부도 나 이따 노트 한번 봐야 되겠어. 제가 이따 노트 다음 편에 제가 우리 매니아님하고 노트도 좀 보면서 우리 매니아님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다육이 진짜 잘 키워보려고 자식 키우듯이 잘 키워보려고 애쓰시는 모습 제가 이어서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2부 영상에서 우리 매니아님 이야기 함께 더 들어봐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